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조금 격상된 2.5단계로 칭할 수 있는 한 8일 동안의 수도권 강력하게 좀 더 거리 두기를 실천해서 3단계까지는 가지 말자 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오늘 다음주 전략 한번 제시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 됐고요, 유럽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 그리고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57% 상승, 나스닥 0.60% 상승, 반도체 지수 1.98% 상승, 독일은 0.48% 하락입니다. 뉴스는 미국이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잭슨 홀 연설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가 통화가 지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때 통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물가가 올라갈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조금 회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는데요,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 그러죠. 그거 유예하겠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FED의 통화정책은 아직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치중하겠다.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도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적당히 조정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치고 가고 있는 모습. 나스닥도 5일선 이탈 잘 하지도 않으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일 S&P500과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 여러가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만 조금 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어느정도 예측을 해보자면 미국 상황입니다. 대선이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주가 부양을 반드시 해내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상황은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나라 상황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음 주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다시 3월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큰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현재 저번 주였고요. 자,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체계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시장 보시면 전일은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4거래 일 이상 1900억 막 이런 식으로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일은 기관이 매도가 참 많았다,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했고 기관이 전일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고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선물 포지션 보자면 6월 만기 이후로 보시면 36,900계약으로 상방량 아직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되라고 말씀드리자면요. 이 선물이 갑자기 매도가 막만 계약씩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매도 일변으로 막 바뀌고, 그게다가 현물까지 주식이죠. 매도가 가팔라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긴장하시면 되지.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의 빌미는, 내지는 조정의 가능성은 항상 마음속에 열어두되, 외국인이 선물을 확 줄이거나 매도로 확 돌변하거나 현물 매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포착되면 그때는 좀더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닥터 K는 전일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을 봤고, 대외적으로 보면 아베가 사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본 시장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흔들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대한 발표들 나오면서 시장 1.5% 가까이 가던 부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닥터케이는 인버스를 일단 투입합니다. 10% 정도 비율로 인버스를 투입해 놓고요. 포트폴리오를 일단 풀 베팅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언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이런 뉴스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버스를 가져갑니다. 그동안에 이 상승 활동안에 인버스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야, 여기서 이야기 좀 하지. 자, 지켜봤고요. 자, 반반입니다. 일단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빠지기가 정석인 상황인데 올라탔어요, 20일을. 자, 그리고 해외 시장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를 투입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빠졌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일단은 21일 양대 시장 다 지지하고 있는데, 바라기로는 한번더 치고 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더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번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개별적인 종목들, 업종 대표주 위주로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최근에는 언택트 종목들이 다시 재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일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네이버 1.19% 조정, 그리고 카카오도 신고가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만, 비대면 언택트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더 랠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꼭그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은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충분히 편입도 해 보시라. 지금 현재 닥터케이는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입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만 강하게 갔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한 번에 강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20일 인근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카카오 매수 의견, 조정 받으면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게임주도 이제 NC소프트가 100만 원 인근까지 갔다가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 77만 원권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외 밖에 나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죠? 학생들이나 게임을 많이 할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게임주가 상승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이제 음식점들이라든지 카페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배달 9시 이후로는 배달만 가능하다. 그러면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온라인 결제 관련도 지금 현재 신고가 랠리 중인데요.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전일 단알 16% 가까이 강한 상승세. 자, 그리고 5G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섹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G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면 확대되었지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의 핵심이 5G입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진료 등등등등 그것이 기반이 되려면 5G의 강력한 통신망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G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지시고요. 다만 KMW는 공매도 제한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 상황에서 바이오라든지 특히 KMW 상당히 공매도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뉴스 검색해 보시면 공매도 상위 종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 때문에 이슈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며칠 조정 받기를 조금 기다려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도 적당히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RFHIC도 반등 국면. 자, 에스테크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5G 섹터 여전히 양호한 섹터라 할 수 있겠고. 자, 2차 전지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음 달에 있는데요. 9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점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도 1차 뭐 승소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LG화학이 가려져 있는 기존의 배터리 쪽만 너무 강화되어서 지금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화학 쪽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LG화학 과연 신고가 한 번 더 랠리할 것인가? 일단 모양상으로 봐서는 신고가 충분히 더 추가 랠리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까지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보와 같은 이런 종목들 너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마시라. 어디? 20일 인근. 자, 이런 20일 인근에서 반드시 접근하시지. 이렇게 20일 인근에 접근하시면 수익 나기 좋아요. 꼭대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잘못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한번 볼까요? LG화학. 자,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하니까 단기간에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수익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시냐 하면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유료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 검증 여러분들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팀케이 수익 공개 있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 KMW 차익 실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EDGC 차익 실현 그리고 카카오 LG화학 그죠? EDGC 6.9% 카카오 7% 자 LG화학 10% 이런 식으로 적절히 좀 올랐다 싶으면 조정권이다 싶으면 이것이 매도하고 나니까 좀 주춤했거든요. 다시 또 매수했습니다. 전일. 자, 그래서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적절히 차익 실현도 해나가면서 하면 훨씬 더 나은 수익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김에 닥터케이 저번주에 NHN 선물 실전 투자대에 금요일날 마무리됐습니다. 5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주일 늦게 참여했고 낮에는 리딩하니까 전혀 매매할 수 없고요. 야간에만 대회 참여했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19승 5패 수익률 59% 5위로 마감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48,892달러 38승 6패 승률 86%로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지 않는다. 실전과 이론이
겸비된 전문가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상위권에 그래도 입상하게 되어서,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좀 아쉬움도 있어요. 다음에 좀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률 한번 보십시오. 그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많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인근에서 접근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시간, 기간이 오른 폭이 뭐 8, 9일씩 되면 대형 우량주는 조정받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20일 인근 왔을 때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최근에 참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임상 실험 승인이라든지 해외에서 그죠? 경구 램시마 경구용 개발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뭐 진단 키트, 그리고 기존의 제품군들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부위에서 한두 달여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교적 강하게 올랐거든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원입니다. 근데 33만 원 아닙니까? 200배가 올란 겁니다. 아, 200%가 거의 올란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두 배가 올란 겁니다. 그죠? 한배 말고 두배 곱하기 2.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이전에 전략이 30만원에서 33만원 사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31만 5천원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31만 5천원 이탈하면 비중 좀 줄이시는 차익신 하시고 28만원 여기로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다시 팔았던 물량 다시 재매수 가능하다. 그 전략 드렸고 일단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30만원 이탈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30만원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8만원이 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한번 퉁하고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온 반면에, 자, 자꾸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꾸 추세를 이탈하려는 조짐이 나오면 그만큼 약세다 이거거든요. 강세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30만원 지켜야 되고, 20일, 60일을 지지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33만원을 돌파하는지, 그 이전에 31만 6천원, 5천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자, 예전 같으면 공매도 6개월 금지, 여기에 사실 강하게 올라간 부분이 공매도 금지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상승했기 때문에 공매도 연장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는 그 자리입니다. 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자제하시길 권유드리고, 만약에 조금 주춤하면 차익실은 일단 조금 하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조정 받으면 다시 줄였던 물량 늘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추가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입니까? 그죠? 4만원인데 그죠? 12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두 배가 올랐거든요. 시총 1입니다 코스닥이. 그죠? 1년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차익 실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강세는 조금 무너진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드시 여기 10만 5천원권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11만원에 이 저항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저항은 쉽게 당장은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볼린지 밴드가 옆으로 누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하단으로 밀리면 9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주춤한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9만원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차익 실현했던 물량 재매수하는 전략. 9만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현재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는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체크하고 현대차까지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를 이제 묶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처럼 예전에 삼성전자를 띄우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하락하게 만들면서 지수를 컨트롤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야간선물 시장도 개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수를 컨트롤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 자, 최근에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 10% 이상 강하게 반등했고 전일 20일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이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하락할 때는 DRAM 가격이 앞으로 좋지 않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하니까 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또 다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빨리 여기 20일 재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되고 다만 상승 시도 넣는다 하더라도 82,000원과 85,000원 사이에 이 강력한 저항을 한 번에 뛰어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중장기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단가가 8,800원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분할 딱 하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한 방에 다 사지 않고 자 이제 한 번만 치고 가면 플러스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니까 들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 같으면 이게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거든요. 하이닉스도 정석으로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단기가 많이 올랐고 20일의 저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를 조금 붙들어놨고 그 바톤을 하이닉스가 이어받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오른 게 없어요. 3월 이후로 그렇게 랠리해도 오히려 그 3월 인근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홀딩 가능하고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실래요?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 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가능하니까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면 여기 인근 82,000원과 85,000원 정도 오면 적절히 줄였다가 다시 눌려주는 상황 확인하시라. 삼성전자는 여기 55,000원권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통하고 더 깬다면 52,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등한다 해도 당분간 6만원 이상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다. 57,000원, 58,000원의 저항과 5만원의 지지를 얼마나 잘 하는 55,000원의 지지를 얼마나 잘 하는지 조금 더 밴드를 넓힌다면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지지, 여기에 저항을 얼마나 잘 지지하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는 제법 고점 부위니까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어디? 적어도 20일까지 오니까 조정 받으니까 매수하면 반등이 나오죠. 지금은 전고점 인근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올라가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여기 정도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대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다음 주 상당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더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고요. 다음 주 우리 또 시장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